Story do Gomes.쇼미더고민 시작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도시화 경제 플러스에서도 소개를 드렸었는데요. 월계동 미미산 재건축 아파트 관련해서 굉장히 문의를 많이 주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또 제가 받았던 문의 중에 하나는 이 월계동 미미산 아파트와 또 이제 비교해서 신도림 미성 아파트를 이제 그 투자를 하고 싶은데 둘 중에 어디 하는 게 낫냐라고 물어보신 상담 문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두 아파트를 오늘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하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월계동 미미산 아파트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다음 영상을 통해서 이제 신도림 미성 아파트에 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 두 단지 모두 최근에 안전진단을 통과한 단지이고 또 투자금 면에서도 좀 비슷하게 들어가는 곳이다 보니까 아마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이제 월계동 미미삼 아파트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기는 지금 미륭 아파트, 미성 아파트, 3호, 3차 아파트를 같이 재건축하는 곳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광운대역 에서 굉장히 가까운 단지죠. 저희 단지 규모는 한 4천 세대 정도 되기 때문에 이게 재건축했을 때는 한 5천 세대 가까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뭐 준공 연도는 1986년, 그래서 재건축 연한을 벌써 채웠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안전진단 규제를 좀 완화하면서 안전진단을 통과하게 된 뭐 단지로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 이제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단지가 굉장히 좀 낮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층 주거지, 저층 단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용적률이 한 131% 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제3종 일반 주거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 최대 용적률로 봤을 때는 300% 정도까지 이제 지을 수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물론 이제 서울시 조례나 뭐 이런 것들을 또 비교를 해보면 사실 그 이 300%까지 다 받지는 못하겠죠. 그렇긴 한데 어쨌든 여기는 지금 131% 굉장히 좋은 용적률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평균 대지 지분도 뭐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15.5평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재건축 사업 수익성을 한번 얘기를 해볼 때 서울 같은 경우에는 용적률 이제 100%대면은 그래도 재건축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이 대지 지분 같은 경우에도 14평 이상이면 수익성이 어느 정도 나온다라고 보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 월계동 미미삼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용적률과 대지 지분 면에서는 상당히 좋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단지별 대지 지분을 한번 보여드리면 이제 미성 아파트, 미륭 아파트, 3호, 3차 아파트인데 이 평형 구성이 좀 다양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그 보시면은 14평부터 25평까지 소형 평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사실 이제 아까 세대당 대지 지분은 15.5평으로 나쁘지 않잖아요. 근데 이게 재건축을 했을 때 사실 14평짜리를 14평짜리로 그대로 재건축하면 문제가 없는데 이거를 이제 그 수요에 맞춰서 공급을 하려면 14평짜리를 25평이나 뭐 34평짜리로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게 상당히 추가 분담금이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미삼 재건축에 이제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 가장 궁금하신 부분이 바로 투자 수익 면일 텐데 제가 대략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제3종 일반 주거 지역인데 뭐 서울시 조례나 뭐 이런 것들 비교했을 때는 사실 상한 용적률을 300%까지 받지는 못하고요. 많이 받아 270% 정도 될 거다라고 보이긴 하거든요. 그리고 뭐 기부 체납은 보통 15% 정도 하는데 제가 이제 그 분석을 한 거는 사실 아주 대략적으로 분석한 거기 때문에 이게 평형 구성이 좀 달라진다거나 아니면은 뭐 기부 체납 비율이 달라진다거나 용적률 인센티브를 좀 받는다거나 이랬을 때는 또 이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단순화해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거든요. 그 대지 면적이 이제 미미삼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한 6만 평 정도 돼요. 20만 제곱미터죠. 그 세대당 대지 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평균이에요. 그 15.5평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기부 체납 그 하는 거는 아예 그냥 전제하지 않고 이 대지에다가 조합원 분양분과 일반 분양분을 지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조합원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3,930세대거든요. 이게 용적률 270%를 가정하면 34평 아파트로 모두 다 공급하고 모두 다 분양받는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면 34평 아파트 한 채를 짓는데 평균 대지 지분이 13.25평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용적률 270% 가정했을 때. 그러면 조합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5만 2천 평 정도가 이제 조합원 분양분을 짓는 데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이제 8천 평 정도가 남는데 이거는 이제 그 일반 분양분을 지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세대를 한번 보면 한 640세대 정도 지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지금 일반 분양 비율은 뭐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 소형평형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그 소형평형이 갖고 있는 대지 지분을 이제 조합원 분양분 아파트를 늘리는 데 많이 쓰다 보니까 이런 이제 형태의 수익 구조를 갖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지금 미미삼 재건축 단지에 투자를 하시면 주변 단지에 비해서 뭐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어야 좋은 거잖아요. 투자 수익 면에서는. 그래서 한번 비교를 해보면 여기가 이제 비교적 대단지이면서 신축 아파트가 잘 없어요. 그래서 월계동은 아니지만 상계동에 최근에 입주한 이제 포레나 노원 아파트를 가지고 와봤거든요. 여기 보면은 지금 3.3 제곱미터당 한 4천만 원 정도 시세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미미삼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소형평형과 조금 큰 평형의 뭐 평당 단가는 다를 수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지금 3.3 제곱미터당 한 3,100만 원 정도 지금 시세에 형성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추가 분담금을 알아야 이게 포레나 노원과 같은 신축과 비교했을 때 여기가 비싼지 싼지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그 사실은 이제 그 이것도 굉장히 이제 계략적으로 제가 단순화해서 계산을 해본 거긴 한데 일반 분양가를 3천만 원 정도로 잡았어요, 평당. 그래서 주변에 보면은 최근에 이제 그 분양을 했던 월계동에서 좀 소형 단지긴 하지만 예, 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반 분양가가 2천만 원대 후반으로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입주하는 시점에는 이게 분양을 하는 시점에는 당연히 3천만 원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높지만 대략 이제 3천만 원 정도로 지금 잡아서 계산을 해봤고요. 그리고 작년에 이제 재건축 공사비가 평당 555만 원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그 준해서 평균 500만 원대 이제 공사비를 가정해서 계산을 해봤어요. 근데 실제로 이제 공사비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부산 같은 데만 하더라도 평당 공사비 900만 원대가 이제 제한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추가 분담금이 평당 이제 한 1,100만 원에서 1,200만 원 정도가 나오는 걸로 이제 계산이 돼서 지금 추가 분담금 고려했을 때는 이게 미미삼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3.3 제곱미터당 한 4,200만 원 정도의 또 매수를 하시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포레나 노원이랑 비교했을 때 가격적인 메리트가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이제 그 신축 같은 경우에는 공사비가 좀 쌀 때 공사가 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용 아무래도 좀 낮을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공사비가 많이 올라가고 하면서 좀 재건축 단지들이 수익성이 떨어질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좀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다만 이제 미미삼 재건축 같은 경우에 현재 시세를 신축 단지와 비교했을 때 뭐 그렇게 가격적인 메리트가 없기는 하지만 앞으로 상승 여력은 또 상당히 있다고 보이기는 해요. 그런데 여기가 광운대역에 GTX 노선이 뚫리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강남이나 여의도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질 수밖에 없는 이제 역세권 단지 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그 교통 호재가 좋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바로 이제 그 근처에 또 광운대 역세권 개발이 대규모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면적이 한 24만 제곱미터 정도가 되고 여기는 이제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짓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공동주택이 한 4천 세대 정도가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민자 역사 물류 시설 뭐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광운대 역세권 개발이 되면 이 일대가 그 미미삼 아파트까지 해서 한 만 세대 정도를 구성하는 대규모 단지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이제 가치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리를 해드리면 월계동 미미삼 아파트 규모나 뭐 입지 면에서 굉장히 좋기는 한데 근데 현재 이제 시세로 봤을 때는 사실 신축에 비해서 그렇게 가격적 메리트가 있는 건 아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막 안전진단을 통과한 단지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재건축이 돼서 내가 새 아파트에 입주하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하셔서 좀 자금 계획을 잘 세우시고 투자를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